걱정할 거 없어. 이 일은 내가 반드시 되게 할 거다. 아무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야.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다. 그래, 너를 구제할 수 있는 기회 맞아.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걸 할 거다. 왜냐고? 지금 안 하면은 다시 기회가 온다 해도 내가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을런지 모르겠으니까. 일단 부자재 지금 선적 상황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. 네네. 네. 저번에 늦어갖고 공동장님이 한 소리 하셨거든요. 원단은 제 시간 내에 도착해서 예, 뭐 지금 재단 들어가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예. 자재만 좀 쪼아지고 납기 전까지 도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부탁드립니다. 예. 예. 뒷돈. 뒷돈이 맞는데. 확실해. 어휴, 또 무슨 생각에 콧 빠져있나. 또 혼난 거 아니야? 말 시킬 분위기가 아니네. 장근혜 무슨 일인 줄 알아? 모르겠는데 무슨 일 있어요? 아, 왜 이렇게도 관심들이 없어? 따시키는 거 아니야? 무슨 문제 있어? 아니, 장백기 우리 그래한테 무슨 일 있나 본데 모르지? 아, 네? 아 네. 아니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코가 빠져 있는 거야? 안 되겠어. 이따가 동기들끼리 모여서 간만에 점심이나 먹자. 들은 거라도 없어요? 아, 네. 전무님의 다른 속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. 거기에 우리를 이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!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적 내신 분이고 나보다 훨씬 더 이 회사에 기여하신 분이야. 너와 나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해오신 분이야. 내가 아무리 미워도 자신의 팀과 회사에 해를 끼친 일은 하지 않으셔. 안 그래? 네. 또 무슨 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? 아닙니다. 아니, 그게 뭐가 아니야? 내가 철학하지 말라 그랬지? 차장님, 저는... 어젯밤에 얘기 다 끝냈다. 차장님. 일해. 때문에 사장님과 팀이 조금이라도 위험해진다면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. 저를 구제해주려고 해주신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, 사장님.